예, 저희 호서대학교는 이번 정시모집에 총 810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기독교 학과 6명, 그리고 음악 전공인 경우에는 수시에서 미충원 된 인원을 다군에서 모집하고요. 나머지 모든 전공은 가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전형 요소는 정시에서 운영되는 전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항공서비스학과, 영상미디어 전공, 그리고 문화기획 전공은 면접을 30%, 수능을 70% 반영을 하고요. 실기인 경우에는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좀씩 달라서 모집 요강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수능 80%, 학생부 20%를 이제 반영을 합니다. 수능 반영인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중에 상위 두 과목을 각각 40%씩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사탐, 과탐, 그리고 직탐 세 과목 중에 상위 한 개 과목을 20% 반영을 합니다. 이과나 문과 계열에 관계없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어하고 수학인 경우에 수능이 AB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인문 계열인 경우에 국어 B형을 응시하면은 가산점 10%를 반영을 하고요. 자연 계열인 경우엔 수학 B형인 경우에 가산점 1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신입생에 대한 이제 장학금을 이제 많이 확대를 했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총장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있는 이제 충청권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지역 학생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수석, 그리고 수시 우수 장학, 그리고 정시 또 따로 수석, 우수 장학금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전체 학교에서 수석 우수를 뽑는 게 아니라 각 모집 단위별로 수석 장학금과 우수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이 있고요. 진학을 해서 이제 재학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장학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설립 정신은 이제 벤처 정신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대외적으로 이제 벤처 특성화 대학 또는 이제 창업 선도 대학으로서 이제 막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63개 전공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공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대학을 먼저 선택을 하지 말고 본인이 어려서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들, 어려서 가졌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후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시에 저희 학교를 소신을 갖고 지원하면은 입학하셔서 본인의 가졌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